안녕하세요. 날이 좀 춥죠? 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회원 독자 여러분들, 저희 카메라가 있는 쪽까지 좀 앞으로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전진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시는 우리 회원 독자 여러분, 좀 추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앞으로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그때 여기서 집회했을 때 이 자리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나? 어디서 흔들었는데? 요 자리인 것 같은데, 요 자리. 예. 요 자리에서 제가 대형 태극기를 또 흔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1년 만에 저희가 찾아왔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열심히 월급을 받고 한 일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짓 투사! 방관하는 방심인은 철폐하라! 불작정문 순속히를 방심인은 징계하라! 징계하라! 거짓 방송 몰아내고 공정 방송 보도하라! 조작 방송 JTBC 방심인은 징계하라! 조작 보도 방관하는 방심인은 해체하라! 자, 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위에 있는 LED를 쳐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순국 선열 명사와 연평해전 용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